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의 김 PD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서비스 특화 암호화폐 비체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제품의 출하와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공급망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비체인 프로젝트는 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6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17년 비체인 재단을 설립하고 18년 자체 메인넷을 런칭하며 본격적인 비체인 상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체인은 분산 거버넌스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용을 줄이고 개인 사용자의 손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효율성, 추적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비체인 토르에는 비체인 토큰과 비토르 토큰이 사용됩니다. 비체인 토큰은 비체인 네트워크에서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토르 토큰은 비체인 토큰을 예치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자의 개념입니다. 써니루는 비체인 재단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그는 최근 블록체인 산업 10년간의 여정과 비체인의 트윈 토큰 모델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루이비통 차이나의 CIO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체인의 상장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쿠코인 등이 있습니다. 비체인의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20년 4월 7일 3.9원이며 23년 9월 14일 오후 2시 기준 비체인의 시세는 21.9원입니다. 비체인의 유통량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약 727억 1451만 개이며 총 공급량은 약 859억 8504만 개로 확인됩니다. 비체인의 시가총액은 약 1조 5783억 원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는 3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체인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 10만 5천 명입니다. 비체인의 본사 주소는 피치북을 참고한 결과 중국 상하이 북준산로 푸투오구 2000호 중기빌딩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체인은 권위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크로스체인 및 사이드체인을 도입하여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비체인 블록체인에는 권위노드와 경제적 노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권위노드는 재단 허락하에 네트워크 합의에 필요한 검증 과정을 담당하며 경제적 노드는 네트워크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비체인 사용자들은 비체인 토르코어 내에 자신들의 공급망 데이터를 저장하고 비체인 토르코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하여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이 플랫폼은
두 개의 인하우스 토큰인 비체인 토큰과 비토르 토큰을 사용하여 자체 공공 블록체인인 비체인 토르를 기반으로 가치를 창조하고 관리합니다. 비체인은 공급망 관리에 중점을 둔 블록체인으로 많은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통한 공급망 및 물류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체인은 BMW,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컨설팅 이외에도 식품 제조 및 유통사, 보험사, 이동통신사와 같은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다국적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은 긍정적이나 실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비체인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공급망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투명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는 비체인 프로젝트의 분야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 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